동지에도 하기도 하지만 두 번 나눕니다. 동지하고 대보름하고,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나눴거든요. 그래도 미리미리 보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내년 지금부터 내년 정월 보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. 대통령. 네. 또 옛날로 치면 임금님. 네. 현재를 못 피해 간다. 네. 라고 해주셨는데. 네.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? 삼재를 하려면 이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네. 자, 둘삼재, 눌삼재, 묵는삼재를 죠.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부청객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, 이 부청객이 우리 집에서 안 나가. 그게 눌삼재고, 부청객이 우리 집에 싹 쓸어서 모든 돈을 다 훔쳐간 다 날라가. 그게 날삼재야. 그러니까 내년에 불편한 존재가 올해 왔는데 우리 집에서 안 나간대. 그 짜증나잖아. 억지로 끌어내도 안 나가. 그래서 그걸 끌어내서 껌딱지를 떼어내려는 의식이야. 그렇기 때문에 동지에는 다른 거 없어요. 우리가 속옷을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. 메레스나 넌니, 티셔츠, 팬티, 양말을 안 신을 수 없죠. 우리가 걸어다니면 뭘 신어요? 신발. 그렇기 때문에 있고, 내 몸에 채취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손톱, 발톱, 머리카락. 이게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쌀을 자기 나이 수만큼 쌀을 입안에다 먹지 말고 입안에다 넣어서 침을 묻혀서 그 머리카락 싼 데다가 쌀알을 담으시면 돼요. 나이 수만큼? 나이 수만큼. 예. 자기 나이 수만큼. 왜냐면 쌀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양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게 탈이 없으라는 액살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묶어서,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맨날 우환이 끌어서 뭐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되죠. 근심 걱정. 우리가 10원짜리, 100원짜리, 뭐 500원짜리, 1000원짜리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없앤다 그러죠. 500원짜리가 행운도 갖다 주지만 새 그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 수만큼 500원짜리로 꼭 양말 속에다 넣어서 속옷에 보내주실 때 보내주시면 돼요. 왜냐면 다른 데는 학 그림이 없습니다. 근데 500원짜리 학 있죠. 학이 뭐야? 날라다니면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손실이 없고 문제 없고 모든 것은 날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. 우리가 삼재의 매 그림이 있잖아요. 매가 날라가면서 모든 걸 매부리로 잘라내 똑같아요. 500원짜리로 꼭 양말 속에 자기 나이 수만큼 해서 자기 4주 생년월일을 넣어서 봉투에다 담아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속옷 준비를 그렇게 하셔도 되면,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냐, 동지에도 하기도 하지만 두 번 나눕니다. 동지하고 대보름하고,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나눴거든요. 그래도 미리미리 보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내년 지금부터 내년 정월 보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. 여기에 준비물이 되게 많은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접수해놓은 그 속옷이나 그걸 꼭 갖다 주시면 좋고요. 1년 내내 애곤 액살. 우리 집안에 침범하지 말고 우한 없어라, 건강해라, 금전 손실 없어라, 자손 간에 풍파 없어라, 상문이 없어라, 관제가 없어라, 사고가 없어라, 직장 잘 다녀라, 모든 풍파가 없어라 하는 의미에서 삼재풀이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내가 할 때는 복숭아까지 나무에다가 활촉에다 매달아서 활을 날리기도 하고요. 연은 방패연이나 꼬리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소액 영복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나쁜 기운 나가고 좋은 기운 들어오라는 거죠. 날려버리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새해가 밝을 때 새해 첫날 연 열쇠나 또 이런 많아요. 무궁무진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말을 못해요. 궁금하시면 문의사항을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역병 같은 거 다 소멸을 해서 빗자루도 필요하고요. 이게 연도 필요해, 빗자루도 필요해, 해삼도 필요해, 버선도 필요해,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뭐 지푸라기서부터 많아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가진단해서 내가 풀겠습니까? 못 풀어요. 저희 무속인들이 그래서 열 나은 날 오곡자법 해서 허수아비단 매서 모든 것을 다 애곤액살 를 묶어서 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. 많은 금액이 아니 들어가게끔 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다 한꺼번에 모든 물에서 종합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준비 다 아시죠? 삼재가 뭐라는 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. 집안에 삼재가 드신 분들은 꼭
풀으시고 자가 진단에서 풀지는 마십시오. 역효과가 일어납니다. 잘못 풀으면 역효과 일어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문의사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삼재에 대해서 삼재풀이를 왜 해야 되며 무엇이 필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을 어떻게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삼재가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다들 풀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